안녕하세요. 윤스요가의 한혜입니다. 오늘 할 동작은 손목 팔 풀기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인데요. 그러다 보니 마우스를 잡고 있는 손목,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목, 그리고 팔에 무리가 있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 통증까지 생기게 돼요. 어깨와 팔까지 묵직하고 뻐근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오늘 이한 동작으로 손목과 팔을 풀어서 통증을 해소하고 어깨와 팔의 무게를 비워보세요. 앉아보세요. 저는 이렇게 한 다리를 내려야지 허리 골반이 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올린 게더 편안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살짝 껴놓는 게더 편안하실 수 있어요. 어찌 됐건 무릎과 무릎 끝이 나란하게 맞아져서 골반이 최대한 틀어지지 않게 바르게 앉도록 해주시고요. 먼저 손목 어깨를 풀어볼 겁니다. 양팔 좌우로 들어서 손등이 마주 닿게 붙여주고, 오른손 위로 가게 해서 손바닥 마주해서 깍지 껴줍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따라 부드럽게 안으로 바깥으로 손끝, 손목, 팔꿈치, 팔, 어깨까지 잘 느끼면서 쭉 펴보세요. 목과 어깨 힘 풀어놓습니다. 숨 편안하게 쉬어줍니다. 편안한 숨을 따라 비틀리는 자극을 마음으로 잘 느껴보세요. 하나, 어깨 힘 계속 풀어놓습니다. 둘, 숨 편안하게 쉬어주고, 셋, 천천히 안으로 바깥으로 풀어서 양손 무릎 위에. 눈을 감고 풀어져가는 자극을 마음으로 잘 느껴봅니다. 상체가 앞으로 쏠려 있습니다. 뒤로 살짝 들어서 목과 어깨 힘 풀고, 허리와 골반, 고관절 속에 힘 풀어서 이마 미간 속의 긴장도 풀어주고, 마음으로 풀어져가는 자극을 잘 느껴보세요. 다 사라질 때까지 손끝으로 손목, 팔꿈치, 팔, 어깨까지. 하나, 둘, 셋. 눈 떠주시고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양팔 좌우로 손등이 마주 닿게 왼손 위로 가게 해서 손바닥 마주 깍지 껴줍니다. 어깨 힘을 풀고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안으로 바깥으로 부드럽게 쭉 펴보세요. 손끝을 따라 손목, 팔꿈치, 팔, 어깨까지 부드럽게 비틀리는 자극을 잘 느껴봅니다. 아무래도 왼쪽 손이 더 올라가 있고 오른손으로 비틀어주기 때문에 왼쪽 손목을 따라 어깨, 팔의 자극이 좀더 강할 겁니다. 셀셀셀 동안 마음으로 잘 느껴보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안으로 바깥으로 풀어서 양손 무릎 위에. 눈 감고 마음으로 풀어져가는 자극 역시 잘 느껴봅니다. 상체 살짝 뒤로 들어주시고 턱은 당겨주고 가슴에 힘 풀어서 어깨 떨구고 허리 느슨하게 골반, 고관절 열어놓습니다. 마음으로 머리끝부터 손끝, 발끝까지 전신의 긴장을 풀어놓은 채 비틀어졌던 손목, 팔꿈치, 팔, 어깨 느껴줍니다. 둘, 셋,